Thank you.
Thank you.
오늘 저는 스타일을 약간 미디움 기장에서 약간 이렇게 레이어성을 좀 주는 느낌의 볼륨선 있는 형태의 커트를 한번 잘라보려고 노력을 했고요. 오늘 전체적인 느낌은 여러 가지 패턴으로 형태를 많이 제가 잘라보았는데요. 이제 오늘의 커트 느낌에서 포인트는 대략적인 미디움선에서 레이어드가 있는 느낌인 것 같으면서 약간 이렇게 좀 복합적인 가벼운 느낌의 선을 좀 내고 싶었고요. 그리고 약간 앞머리 느낌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층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모양감을 드라이를 뒤로 했거나 잔머리를 뺐을 경우에 좀 이렇게 층이 조금 많아 보일 수 있는 속라인에서 레이어를 조금 많이 주는 형태의 스타일을 오늘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은 약간 미디움 라인이시라 약간 이렇게 볼륨선 형태 이쪽 라인으로 네이프선에서 약간 피봇한 느낌으로 형태를 좀 잡아서 약간 볼륨의 형태를 조금 줄 수 있는 느낌으로 윗라인은 약간 다이아고널 섹션으로 형태감을 만져보았습니다. 오늘 제가 한 커트 스타일 한번 응용하셔서 현장에서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미디움 고객님들한테 이런 느낌으로 윗라인은 L베이스적인 느낌을 좀 주고요. 윗라인에서는 G베이스성을 좀 줘서 형태감의 무게감, 위치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 거고요. 혹시 헤어 모델 하고 싶으신 분들, 헤어스타일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날짜 잡아서 예쁘게 제가 헤어스타일 한번 연출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교육생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.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